아이고 군침이 쫙쫙 도네. 아 우리가 제일 많이 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먹어볼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니까. 이제 몇 살 같아요? 25? 나도 맞춰볼게요. 아 맞았어요? 진짜로? 아 근데 원래 나보다 보여요? 그냥 저보다 동생 같았어요. 전 오빠 같았어요. 저는 28이에요. 말 편하게 할까요 이제? 직업이 뭐야? 무슨 일 하고 있어? 나 카메라랑 관련된 거. 모델? 방송인? 아이돌? 뷰티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는 건가?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 구독자 몇 명이야? 50만. 오, 유명한 분이었구나. 관여치 않아, 나는. 제 직업은 유튜버입니다. 안녕, 프리드. 해외 쇼핑몰 400만 원을 들어봤어요. 이런 거 진짜 사진 찍으면 어때요? 제 전공은 항공무용인데요. 이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어요. 나는 직업이 한계가 아니야. 일단 헤어스타일러? 그건 맞아. 그럼 모델? 그것도 맞아. 지금 5년째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모델 일은 지금 의류나 스포츠, 바디화보 같은 촬영들을 하고 있어요. 네, 딱 그럴 것 같았어. 나도 딱 그럴 것 같았어. 뭔가 촬영이 할 것 같았어, 나는. 초기. 감출 수 없나 보다. 감출 수 없는 매력이었어? 오늘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오빠부터. 나부터요? 응. 일단 첫인상이 너가 눈에 제일 많이 들었고 얘기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난 첫인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다가가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해볼까 말까 하다가 지게 지러 갈 때 도와줬잖아. 그때 얘기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더 얘기해볼래. 오빠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나? 내가 쌀 너무 많이 하니까. 기억나? 어제? 1인분이 얼마나지? 한 10컵 하면 되지 않을까요? 10컵 많을 텐데. 10컵 많아요. 우리 약간 어제는 되게 차가워 보였어. 눈도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고. 아, 차가웠어? 완전. 내가 나 그거 일부러 말 건 건데. 나도 일부러 오빠한테 말 건 건데 오빠가 너무 차갑게 받아주는 거야. 아, 진짜로? 난 너가 나를 안 뽑을 줄 알았어. 진짜로. 왜? 근데 진짜 남자들 다 너가 다가가기 되게 어려워해. 너한테. 나도 그랬어. 알고 보면 아닌데. 나도야. 근데도 오늘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나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헷갈렸던 것도 없었어? 와.